오늘 오후 설악산 대청봉의 모습인데요. 강원산지로는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고정된 CCTV 카메라가 흔들릴 정도로 강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내일은 전국적으로 바람이 더 강해집니다. 영동 지역으로는 순간풍속 초속 30m 이상의 강풍이 예상되고요. 그 밖의 지역에서도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대형 화재와 시설물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은 튼튼한 우산을 챙기셔야겠습니다. 전국에 강한 바람을 동반한 황사비가 내릴 텐데요. 오전에 중부와 전북을 시작으로 오후면 전국으로 확대됐다가 밤이면 그치겠습니다. 비의 양은 중부에 5에서 20mm로 많지는 않지만 벼락과 돌풍을 동반해 요란하게 내리겠습니다. 내일 황사가 유입되면서 서쪽 지역은 종일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과 전주 12도로 출발해서 한낮에는 서울 17도, 광주는 21도가 예상됩니다. 금요일에는 또다시 전국에 봄비가 흠뻑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